네, 플레마. 다시 플레마가 왔습니다. FS 시리즈 21번호에네요. 예, 뭐, 루퍼랑 드럼. 아, 얘네는 이런 걸 진짜 잘 만들어. 루퍼의 조금 진심인 그런 느낌? 아, 이게 전용 어댑터가 있네요. 하지만 5핀이라는 거, 이거 우리 되게 많죠? 지금 잘 사용하진 않지만 5핀 있고요. 이거 전용, 아, 파워가 있네요. 전용 파워. 가벼워요. 아주 좋아요. 전용 파워 있으면 또 우리는 또 감사한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역시 루퍼 느낌은 살짝 청록색이야. 얘네 그 시그니처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더 커요. FS 시리즈지만 21번까지 왔다. 는 뭔가 20번대에서 뭔가 크기 변화를 줬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들게 하는 숫자 번호 넘버링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아웃풋 LR 있고요, 모노 되어 있고요, 여기도 스테레오가 스테레오죠. 인풋 LR 컨트롤 단자가 있네요. 네, 자 루퍼랑 리듬. 오, 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예, 컨트롤 홀드 포 딜리트. 아, 딜리트하면은 루퍼. 이거는 그냥 루퍼에 관한 조작법이니까 제가 루퍼를 위한 그런 노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LED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번호나 넘버링이 되어 있겠죠? 네. 루퍼 앤 드럼. 크기가 약간 커요. 어? 근데 340g 밖에 안 돼. 무게? 이거보다 조금 작은 루퍼는 300g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조작법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면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기어는요. 플레마에서 나왔어요. FS 시리즈. 근데 21 넘버링을 달고 있죠. 얘는 루퍼 앤 드럼입니다. 진짜 루퍼랑 진짜 드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요 최대 160분, 120분이 2시간이잖아요. 네. 2시간 40분. 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메모리얼 기능이,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40개의 그 슬롯이 있는데 거기에 총 그냥 다 저장할 수 있는 분당 시간이 160분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다. 지금 메모리 보면 여기 이제 MT라고 돼 있잖아요. 예. 얘가 40까지 메모리 그 뭐 방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시험하다 1번, 2번에 이제 레코딩을 해놓는데 네. 그러면 레코디드라고 여기는 지금 저장이 되어 저장이 돼 있다고 나오는구나. 네,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다 MT로 뜨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누르면요. 네, 오. 설정을 루퍼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레벨 페이드아웃. 네. 이렇게. 그리고 레벨도 이 루퍼의 레벨 어허. 설정할 수 있고 페이드아웃은 얘를 스탑했을 때 페이드아웃이 몇 초 정도 페이드아웃을 하냐.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했을 때 5초에 페이드아웃을 하면은 스탑을 했지만 5초 동안 페이드아웃 되면서 그 뒤에 음들이 여음이 생기는 거죠. 네. 딜레이랑은 또 달라요. 네, 우리가 연주했던 것들의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볼륨이 지금.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연주를 위해 라이브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리듬 노브는요. 얘를 얘도 누르면은 이제 리듬으로 팝, 넘어가는데 팝 네, 뭐 팝도 있고 락도 있고 뭐 메탈도 디스코. 있고 네, 이렇게 우선 10개의 메트로놈 옵션이 네. 있고 10가지 음악 스타일. 그리고 100개의 다른 드럼 홈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 다 그러니까 총 하면은 장르와 그 디테일한 뭐 리듬을 다 합하면 한 100개의 여러 가지 네, 장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르 장르마다 메트로놈 값은 BPM 값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탭템포로 BPM은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는 드럼에 대한 볼륨 값을 어허.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시면 탭템포도 마찬가지지만 BPM을 손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많아요. 이 스토리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뭘 머지 컨트롤 머지 컨트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루퍼 그러니까 녹음을 한 다음에 저장하는 것도 되고요. 어허. 그리고 드럼하고 같이 플레이를 할 거냐 말 거냐도 아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우선 아무것도 안 킨 상태에서 제 루프만 네. 루퍼 루퍼만 해볼게요. 메모리에 그냥 MT로 되어 있잖아요. 네. 메모리 4에 그리고 4에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얘를 누르면 레코드가 바로 시작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바로 더비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플레이가 됐을 때 얘 누르면 스탑. 얘 누르면 그냥 계속 플레이.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상태에서 얘를 꾹 눌러주면 언두가 됩니다. 솔로가 없어졌군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또 꾹 눌러주면 리드가 되고요. 얘 그리고 더블 클릭은 없고 그냥 스톱한 상태. 네, 스톱한 상태에서 꾹 누르면 꾹 눌러주면 클리어. 네. 그래서 MT가 됐네요. 네, MT가 되죠. 네, 이거 왜냐면 저장을 안 했으니까 우리 이거 머지 컨트롤러 저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리듬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얘를 다시 더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솔로로 해볼게요. 마지막 걸 빼고 싶고 네 스톱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얘를 누른 상태에서 루프를 하면은 드럼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얘 머지 컨트롤이 그냥 됐기 때문에 네. 레코드가 됐죠 지금. 예 됐죠. 네 머지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안 킨 상태는 그냥 이 레코드가 되지 않아요. 아 좋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드럼 없이 머지 컨트롤 없이 네. 만약에 5번에다가 네. MT 상태에서 루프를 돌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네. 어서 해볼게요. 네. 자, 시작. 뭐 이렇게 됐죠? 스톱을 한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레코드가 돼요. 오~ 스톱을 항상 해서 얘 지우지 않고 얘를 누르면 레코드가 바로 돼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은 드럼하고 같이 할 거냐 네. 아니면은 남겨둘 거냐 레코드가 될 거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레코드 한 거를 지우고 싶다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눌러주시면 클리어가 돼요. 안 빠게 되네요. 그냥 얘는 클리어가 돼요. 레코드 상태에서는 요거 누르면 클리어 되고 얘 그냥 쭉 요건 리드 언두 스톱 클리어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우선 조작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다른 거 한번 뭐? 얘 가서 팝 말고 뭐 락 뭐 여기 락이죠. 락 락에서 락. 한번 해볼까? 네. 너무 빨라. 아, 더 좋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탭으로 갈 수 있어요. 오. 그렇죠. 그럼 얘를 스탑을 한 다음에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옮겨야 눌렀을 때 루퍼가 작동하죠. 이 상태로 불이 들어온 상태 이걸 누르면 이건 그냥 드럼 플레이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탭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옮겨야 이제 루퍼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지금 머지 컨트롤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드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2, 3. 죄송해요. 네. 레코드 됐고요. 네. 페이드 아웃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네. 페이드 아웃을 0세컨드로 되어 있는데 네. 1세컨드, 2, 3, 5세컨드까지 페이드 아웃이 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 스톱해 볼게요.
5초 이거, 동안 이걸로 나가자. 이걸로 나가. 이거 좋다. 이거 어떤 드러머가 페이드아웃을 해. 이게 페이드아웃이 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되게 쓸데없는 건데 되게 뭔가 신박한 느낌. 그러니까요. 이걸로 넣냐.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근데 보통 루퍼 쓰는 사람들 이렇게 탁 끄잖아요. 이렇게 하다 말고 그냥 툭 그냥 빡 이렇게 끊어내잖아요. 그 얼마나 좀 없어 보여. 인간미가 없지. 샥 꺼져야지.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페이드아웃이 5초밖에 안 돼. 아 그게 끝이에요? 5초가 5세컨드가 끝이에요. 5초가 좀 한 10초. 아 그 좀 참 좋겠다. 10초면 이제 이렇게 같이. 네. 근데 진짜 되게 조용히 페이드아웃이 되니까 좋다 이거.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뭐 유치하다는 생각도 잘 안 듣고. 그렇죠. 야 이거 좋다. 신기하네요. 자 이거 그러면은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다. 이거 계속 버전이 높아가면서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네. 진짜 루퍼의 진심이 플레마야. 이거를 저 드럼하고 루퍼를 어떻게 가지고 놀까 맨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 진짜. 그 루퍼 파트 부서가 있나 봐요. 맞아요. 루퍼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기에 이제 기타에 이제 뭐 간단한 이펙터 몇 개 추가돼 갖고 또 나올 것 같아. 아, 여기다가 네, 그냥 너무 생소리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멀티죠, 이제. 그냥 이제 멀티 가는 거죠, 이제. 그다음 이제 게임기 들어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한번 리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거지. 네. 와, 이게 발전이죠. 야, 좋다 이거. 그리고 얘는 펌웨어 업데이트 되고요. 루퍼는요. 그 편집기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파워잭 윗단에 여기 있네요. 예. 5핀으로 돼서 이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자도 지금 들어 있어요, 같이. 동봉이 같이 돼 있죠. 그리고 얘 전용 아댑터도 들어 있고 그냥 9볼트 300암페어라서 그냥 써도 되는데 네, 일반적인 뭐 보너스로 들어 있는데요. 들어 있으면 좋은 거니까. 예, 네, 그거 뭐 굳이 안 사도 되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파워에다가 따로 올리셔도 되고요. 얘를 그냥 지우고 싶으면 그냥 내가 메모리 해 놨던 여기 들어가서서 그냥 딜리트 그냥 쭉 누르시면 바로 지워지잖아요. 클리어. 네. 그리고 다른 메모리 가서도 그냥 들어가서 클리어. 네. MT. 저희가 녹음했던 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죠. 네. 일본에도 있네요. 예, 클리어. 네. 이렇게 클리어로 다 MT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네. 완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녹음해놓고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이쪽도 이 세 가지 잘 활용하시고 얘도 세 가지 활용하셔가지고 연습할 때 드럼하고 같이 재밌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퍼 뭐 자주 사용하면 연습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예 마지막으로 이 단자가 있는데 익스텐션 컨트롤 페달을 뭐 아무거나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위치 뭐 페달 있잖아요. 그냥 이 풋스위치 말하는 건데 따로 풋스위치 팔아요. 네. 그래서 풋스위치 이렇게 하면 좀 널찍널찍하게 놓고 할 수도 있고 해서 편하게 발로 네,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익스텐션 페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요. 가격이 또 중요하죠. 비싼가요? 17만 5천 원이다. 오, 안 비싸네요. 원래 정가가 2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17만 5천 원의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루퍼의 모든 거라고 봐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완결판? 뭐 이런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의 루퍼라서 그리고 이게 저장 슬롯도 굉장히 많고 저장할 수 있는 분 길이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되게 재밌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평 주시죠. 밥 안 먹는 드러머. 저? 너 밥 많이 먹는 드러머에게 뭔가 앙금이 좀 있는 그런 발언. 아 너무 먹으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루퍼와 드럼의 정상회담. 오 좋다. 근데 이게 정상회담이 더 정상이 나올 것 같아. 아, 이대로 냈던 예, 정정상 막 최정상 막 최정상 막 왜 뭐 그럴 것 같아 막 우주 단합 막 이런 거 이게 좋다. 네. 예. 아, 자 점수 주식 드릴게요. 막 10점을 줘도 안 아까울 텐데 요새 이렇게 좀 너무 점수가 인플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 그래서 우리 저희 하향 점수화 하고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몇 대? 몇? 8.5. 8.5. 아하. 네. 루퍼 상에서는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루퍼 치고는 되게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그래요. 우선 페달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사용 빈도도 많고 그리고 여기 익스텐션 페달이 또 한몫한다는 그런 느낌. 뭐 업데이트 다 되고. 뭐 네. 그리고 편집을 할 수 있다. 내가 컴퓨터를 뽑아서 이런 것까지도 뭔가
레코딩 면에서 다 장점입니다. 내가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컴퓨터라는 소리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기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플레마 FS 시리즈 21 넘버링이고요. 루퍼 앤 드럼 함께 봤습니다. 최상위 모델 정말 잘 봤고요. 네, 루퍼 가지고 놀 사람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